진짜 크다. 와 이거 빠른 홈 백퍼자. 빵 뜨끈해. 안녕하세요. 런던의 찐 맛집을 소개해주는 런던 누가 맛없대입니다. 오늘은 말리본 지역에 있는 루라라는 레스토랑에 다녀왔어요. 이 지역은 정말 이쁜 영국스러운 그런 동네입니다. 루라는 바스크 음식을 주로 하는 타파스 레스토랑인데 이제 바스크 지역이 어디냐면은 스페인과 프랑스 사이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가지고 프랑스의 미식의 문화와 스페인의 미식의 문화가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음식으로 유명한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해산물과 육류가 되게 공존하는 그런 맛있는 음식들이 많겠다라는 인식이 있고 항상 맛있었던 것 같아서 저희 이렇게 오늘 오랫동안 리스트업만 해놓고 있다가 와이프 생일 기념해가지고 예약하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사는 지역이랑 조금 멀다 보니까 여기를 잘 안 오게 되는데 말리본 그리고 메이페어 쪽에도 정말 맛있고 좋은 레스토랑들이 많으니까 나중에 더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레스토랑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처음에 이제 바가 이렇게 있고 저희는 밖에 앉았어요. 이날 날씨가 좋았어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천막이 쳐져 있고 밖에 앉는 자리를 예약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밖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저기 이제 이 바베큐 그릴 있는데 사실 제가 이 바베큐 그릴 사고 싶었는데 여기에 이 글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자 메뉴를 이렇게 보면은 여기 직원분들이 메뉴에 대해서 차근차근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여기 스페셜 메뉴도 있고 저희는 먼저 스파클링 워터랑 먼저 제일 처음에 나온 크로켓입니다. 이거는 하몽 이베리코 크로켓인데 아 이 크로켓 정말 맛있었습니다. 사실 이 크로켓 같은 경우에는 스페니쉬 이제 타파스 레스토랑에 가면 제가 항상 시키는 메뉴인데 사실은 그 크로켓들 중에서도 가격이 비싸기는 했어요. 하지만 이 비싼 만큼 값을 한다는 게 정말 맛있었습니다. 저희가 스페니쉬 가면 항상 시키는 빠종 페퍼인데 여기 보니까 페퍼 메뉴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안 시켜본 조금 큰 페퍼를 시켰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왜냐면 기존의 빠종 페퍼는 매콤한 느낌은 아니에요. 정말 맛있는 고추를 먹는 느낌이기는 한데 이거는 매콤함까지 가미가 되어 있어서 매운데? 하면서 정말 그 빠동 페퍼의 맛있는 짠맛과 정말 이 맛있는 향과 해가지고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메로를 시켰습니다. 이 본메로는 이 빵이랑 같이 나왔는데 가운데 골수를 이제 익혀가지고 이 골수를 약간 버터처럼 이렇게 빵에 발라먹는 그런 메뉴예요. 스테이크에도 많이 먹기는 하는데 저희는 오늘 스테이크는 안 시켰고 본메로랑 이렇게 빵이랑 같이 먹었는데 이 빵도 되게 뜨끈해가지고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또 칵테일도 한잔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시킨 메인 요리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뭘 시킬지를 고민을 했었어요. 이제 근데 털봇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약간 넙치, 광어 약간 그런 과의 생선인데 이게 정말 크거든요. 사실 이 영상에 잘 안 나와서 그런데 저희 둘이 먹기에도 조금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저희가 생선 요리를 많이 먹거든요. 보통 이제 뭐 그릴 하기도 하고 팬프라이링 하기도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숯에다가 그릴을 먼저 한 다음에 뭐 젤라틴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소스를 만들어서 그 위에 소스를 계속 부으면서 이 생선을 코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점원분께서 생선 살을 다 발라주시는데 이 생선도 너무 맛있었지만 이 생선의 이 껍질에서 오는 이 젤라틴의 그 쫄깃쫄깃함과 이 버터의 향과 이 숯의 향이 어우러지면서 제가 최근에 먹었었던 생선 요리들 중에서는 정말 탑급으로 정말 맛있었던 생선인 것 같아요. 감자 요리도 같이 시켰는데 이게 파프리카랑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나온 감자 요리였는데 이게 담백한 이 생선과 약간 어떻게 보면 간이 좀 자극적인 간이 되어 있는 이 감자가 만나니까 이 조합도 너무 괜찮았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맛있게 먹고 온 레스토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비를 받았는데 사실은 여기 메뉴를 보고 아 여긴 조금 비싸다 하고 요 사실 생선이 비싸기는 했어요. 생선이 한 생선만 한 115파운드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이제 생일이다 보니까 좀 비싸기는 했지만 맛있게 잘 먹었다. 그리고 어찌됐건 제가 먹었었던 생선 중에 너무 인상적이었었던 생선 요리고 빠드롱 페퍼도 정말 맛있었고 크로켓도 너무 맛있었고 그리고 본메로도 정말 맛있고 이 모든 디시들을 사실은 저희는 너무 다 맛있게 먹었어가지고 비싸지만 그래도 저희는 좀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이 루라라는 레스토랑은 뭐 자주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좀 거리도 멀고 그리고 가격이 조금 비싸다 보니까 생일 맞이 이렇게 가끔씩 기념일 겸 해가지고 와가지고 다음에는 여기서 꼭 한번 스테이크를 먹어보고 싶어요.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한번 방문해가지고 다른 메뉴들 먹어보고 싶은 그런 레스토랑입니다. 조금 이제 기분 내고 싶으신 날 있으시면은 한번 여기 가보신 바스크 음식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더 맛있는 레스토랑 그럼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 좋아요와 구독 버튼, 알람 설정까지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